Hello, welcome back, villains. We are on episode 9 and 10 of Begins. I do believe we have more interviews with JYP, which I think I said in the last video that they're surprisingly insightful and very, very nice to watch. And I never thought I would actually say that about any type of interview with JYP, but here we go. Let's go ahead and get into it. I know that there are a couple other things after Begins, like these like spin-off videos or something. I'm not sure if we're going to do those yet. Do those next. I'm going to take a look and then, you know, you guys can always drop suggestions on what you think I should do next and we'll go from there. All right. Here we are. I swear I'm always gonna like blow out my eardrums.안녕하세요. 정수. 쟤들은 어때? 마음에 들어? 아, 네,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티저 이미지랑 본인 이미지랑 저는 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저랑 비슷하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월말 평가 한번 보면서. 아, 월말 평가. 야, 이제 월말 평가 없는 거잖아. 이게 진짜 네. 정수 인생 마지막 월말 평가요. 저의 인생 마지막 월말 평가인데 제가 봤던 월말 평가 중에 제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Oh, he's so shy. 이 대책스 아닌가? 네. 아, I'd be able to switch back and forth like that. 난이도 최상을 했네. 네. It's okay. 어떤 점을 제일 지금 신경 쓰면서 연습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평가받는 그 자리에만 서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 get tested anxiety.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필요가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내가 볼 때는 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아. 뭐 네. 특별하게 어떤 아쉬운 점이 보이거나 천정 올라갈 수 있는 천정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노래는 확실히 네가 월말평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고음 같은 걸 내가 이제 그 높은 음을 쫙 시원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힘을 너무 줘. 네.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가 완전히 빠지고 practice too. 여기는 힘이 더 빠져야 돼. 네. 또 하나는 고음 때 입을 갑자기 이렇게 부르니까 이것 때문에 네가 발성에 영향을 받아. 네. 그래서 고음 최고음 낼 때도 입은 그대로. 네. 그것만 해도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 감사합니다. Say what you want about that man. He kind of knows what he's talking about. 혹시 제일 먼저 꿔본 꿈이 뭐야? He's just a tool. 그 다음에 이제. Tool and kind of. You know. 전 쭉 가수였어요. 진짜? 네.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그만두면서 바로 나 가수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계기가 저
드림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정을 감진만이었는데 네, 맞아요. 피디님 나오신 거 보고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원투를 다 보고 막 거기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살짝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가 네, 다른 가수분들을 많이 보면서 꿈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참 그 드라마 잘 만들었네. 나 바이스러워. 내 친구 배용준 배우랑 같이 공동 제작했는데 야 용준아 I don't know JYP was in a drama. 가수 한 명이 탄생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0년 산 거잖아.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사실 딱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오히려. 네. 지금이 보통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그건 뭐 잘하고 싶은데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가? 딱 그건 것 같아요. Yeah.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만큼의 저의 만족감에 못 다다르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He gives me the vibes of somebody that 그럼 이제 네 스스로에게 It's very hard on himself. 어떻게 얘기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마.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나으면 무조건 성공해. 왜냐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I feel like it's a quote I've heard before. Just be better than yesterday.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작년보다 올해 나아질 수 있고 내년에 올해보다 나아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확률이 높아. 왜 이미 네가 여기까지 온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고 이런 거 보면 이미 소질이나 재능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화이팅. Such a.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ople can tell you not to worry until you're blue in the freaking face, but you're still gonna do it.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베이스는 얼마 치신 거야? 베이스를 이제 오디션 보고 합격해서 받은 뒤로 바로 베이스 I love just the red streak in the bang. 그때 이제 베이스를 처음 잡게 돼 버렸어요. 그 몇 년이지? 이제 2년 딱 된 것 같아요. 2년.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2년 만에 이 정도 친다는 건.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발전인데 이건. Should I try to play the guitar in 2 years? Piano?
어 리듬감이 너무 좋아. 원래 이렇게 이런 느린 셔플 치기가 정말 어렵거든. Oh God, I struggle watching myself so much. 어 박자가 막. 야 인상적이야. 감사합니다. 리듬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박자에 이런 좀 출렁거리는 느린 노래 베이스를 치는 게 가장 어려워. 이런 걸 치면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확 나. 빠른 거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굉장히 많이 늘겠는데. 저 오른손에서 살짝만 힘이 빠지면 소리가 더 힘이 있어져. 웃기지. 노래는 아주 소질이 있어. 딱 하나 소리가 좀 얇아. 소리가 얇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풍성한 소리를 낼까? 답은 하나야. 성대 주변에 힘을 더 빼야 돼. 그러니 우리는 보통 목을 연다, 목을 더 열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소리만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다른 꿈은 있었어? 제가 체육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체육 선생님들이 진짜 다 잘하시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중에서 좋아했던 운동이 있어? 저는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축구랑 농구 두 가지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 와, 그럼 인기 좋았어? 막 여학생들은 선물도 받고 막 달릴 다닐 때 초콜릿 받고 그랬어?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었어? 인기는 없었어요. 왜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외모에 일단 왜 그런 거지? 왜 인기가 없었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쉽네요. 약간 솔직히 옆에서 보면 약간 만화 보는 느낌이 약간 날 정도인데. 오 근데 뭔가 왜 안 좋아했을까요 학생들이? Sir. 워낙 갑자기 걱정되네. 아 우리 엑스트리네리 히로 주현이가 얼굴로 또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잘생겼나 보다 이걸 언제 깨달았어? That's such a weird question to ask. 솔직히 저희 팀원들도 너무 다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막 크게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야 What a nice answer. 오늘 쟤 잘생겼다 그러면서 JYP가 그냥 언제부터 이 정도가 기본이 된 거야? 우리 회사가 옛날에 사실 외모에서 좀 밀린 회사였는데 이 정도도 그냥 뭐 묻히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완전 외모네 우리 회사는. JYP하고 외모야 이제. 야. 하위, focus on talent. 연습생 생활이라는 걸 시작해보니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어때? 연습생 생활이 어떨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잘해야 되고 이제 노력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즐겨야지 이게 아무 생각 비우고 이제 여기에 몰두하면서 yeah. 아 그냥 마냥 집중하고 잘해서 what is... All of that hard work and effort that you're trying to, you know, reach what you want to do in life. What is the point of doing all of that if you're not also enjoying it at the same time? 되는 게 아니라 즐기는 사람이 이게 잘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면이 또 있구나. 네. 이제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보컬? 베이스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Yeah, so if you love what you're doing. 그 연습 생활을 몇 년 한 거지? 저는 딱 easier. 2년 했어요. 2년. 네. It's easier to put the effort in. 아, 이런 걸 정말 마음에서 붙들고 앞으로
활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딱 결심한 그런 게 뭐가 있어? 일단은 보컬적으로도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번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보컬리스트가 한번 돼보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야, 그 누구야? 일단은 락 보컬 자체 단단한 힘을 가진 이매진 드래곤스의 보컬이나 혹은 너무 스타일리시하면서 되게 섹시한 보컬까지 가지고 있는 5 Seconds of Summer의 루크 해밍턴 같은 그런 색깔 진한 보컬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정말 실력도 좋고 자유자재로 부르고. 미래에 어떤 모습 떠오르면 그래도 제일 가슴이 벅찬 것 같아? 일단은 조명이 빵빵한 무대에 가운데 이제 길이 있는 무대가 있잖아요. 돌출 무대? 네. 그 무대를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앞으로 그 돌출 무대를 그 장면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돌출 무대 뛰어가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열심히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감사합니다. So good. Final shooting. 네, 슬레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 정수입니다. 정수.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기타리스트 가온입니다. 가온.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준한입니다. 준한.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 주현입니다. 주현. 어제 잠은요, 사실 전날이면 막 긴장돼서 못 자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어제는 쓰러져서 잤습니다. 어제 전까지 쇼케이스 때문에 연습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눕자마자 자더라고요. 항상 잠은 잘 자가지고 I sleep well. 긴장을 해서 lucky. 늦게 잠들었습니다, 늦게. I don't sleep, but I'm nervous. I don't sleep at all anyway.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 드디어 내일 저희 쇼케이스를 하게 되네요. 데뷔 쇼케이스를. 잠시만요. 이제 마스크를 잠시만 빼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가 옆에 이제 살짝 멀미를 하고 있는
호두 씨가 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름 좀 제대로 불러주실래요? 우리 오드는 호두라고 불리는 걸 좋아해요. 리멤버, 이멤버, 리멤버. 넌 리멤버. 정말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두려움이 조금. 여러분을 곧 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됩니다. 다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멋있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네. Should I try my hair like this? 사랑합니다. Bright red? XH 주연이었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쇼케이스 전날. 이렇게 직접 원급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갑자기 엄청 떨리는 느낌. 저희 드디어 데뷔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한 것 같은 저희 멤버들 다 이제 저희 티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진이랑 댓글들을 보면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보답해드리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저희 데뷔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 벅차오르고 그런데 저희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많이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테이크 3 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We are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정수입니다. 준환입니다. 건일입니다. 건일입니다. 건일 씨가 두 명. 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빰빰빠밤 빰빰빠밤 신랑 입장! 대립 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쇼케이스 날입니다. 다들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한 명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사실 아까까지 촬영하고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쇼케이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뭔가 긴장이 확 되는데 사실 너무 설레요. How nice me to talk. 쇼케이스 대본을 딱 받아서 부드럽게 말하는 게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뷔도 신나는 만큼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또 이제 저희 데뷔하는 만큼 준비 많이 했으니까 혹시 지금 쇼케이스 현장이죠? 거의 현장인데요 이거? 자 우리 권일이 형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요 네 한숨에 다 섞였다 권일이 형의 내 그 마음이 지금 기분을 네 글자로 표현해볼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능을 하네 어렵다 네 글자 아하 우우와와 다음 설레구만? 준환 씨는 기대된다. 우리 어떡하지? 너무 나갔다 저는 다다다 왕의 탄생. 오 우리가 왕이다. 내일이 우리가 탄생하는 날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킹이 되겠다. Be a hero. 영웅 등장 어때요? 영웅 등장. 찾았어. 나이스. 내일은 저희가 영웅이 등장하는 날이고요. 잘할 수 있겠죠 저희? 아이 방금 여기 게스트 분이 한 명 오셨다고. 그 지나가는 보라 보라돌이 씨.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아 사실 저희가 근데 뭔가 한 자리가 되게 비어 보이지 않나요? 전 멤버가 다 모였는데요. 한 자리가 비어 보이지 않나요? 자 중요한 누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의 베이시스트 주현 씨 들어와 주세요. 모셔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연이 너무 내추럴한 모습인데요. 이게 주연이의 이제 변신처. Look at the pile. 그러면 아까 저희 다 얘기했으니까 오드 씨랑 주연 씨도 한번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아까 네 따로 찍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하자면 짧게 네. 그냥 정말로 기대 반, 두려움 반. 두려운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가려줄 방막이 없기 때문이고 오드 씨는요?
저는 일단 설레고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렇죠 기대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이거 누구야? Oh, I can't do that. My neck already hurts. Happy this day to you. Yeah, yeah. Come on, come on, 들어와. 빨리. Happy this day to you. 자, 우리 나만 보여줘. 우리 다 같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너 괜찮아. 케이크 써. Happy this day to you. H T D. This day. Happy this day to you.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드시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촛불을 불기 전에 내일 잘한다고 짧게 소감. 내일 우리가 찢어버리자! 우리의 히어로의 탄생을 보여주자! 내가 써드는... 영웅 등장! 오케이! 기대해주십시오! 자! 자! 우리 물자! 기가 육아 됐어! 물어자! Yeah, before the wax went slow, okay. 셋! 화이팅! 지금까지 엑스다리 히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내일 저희 잘하고 올게요! 내일 또 봐요!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입니다. 헬로. 자, 오늘이 무슨 Hello. 날이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Looks a little jelly. 쇼케이스 날이죠. 자, 다들 와. 와. 지금 저희가 이 안 기쁜 게 아니라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다들 목소리도 잠기고 머리도 아주 완전 까치집이고 네, 아, 형진이는 이 모자로 까치집을 숨겼네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긴 해요. 맞아요. 네. 거기 MC 분을 뵈면 실감 날 것 같아요. 기분이요. 뭔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근데 계속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는 설레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딱 무대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막 멋있고 꾸며져 있는 것도 저희의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 진짜 이제 딱 한 발짝밖에 안 남았구나. 신성상승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에서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덥고 특히 약간 무대 의상이다 보니까 연습할 때랑 좀 많이 달라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Stage lights plus multiple layers, not a good combination. 저희 오늘 의상 포인트는요, 이 벨트? 벨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살짝 저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래가 되게 강렬한 노래다 보니까 특색 있는 포즈나 표정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개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눈썹 쪽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서 그냥 찡그리기도 하고 He does!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기능들 많이 사용합니다. He still does this. 살짝 그 저희 맨 마지막 엔딩 때 제가 Run for your love 꽉 찍은 다음에 진짜 바로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문이 사랑합니다. 신선하구나. 강렬한 인상. 그게 벌스에서 이제 약간 좀 더 강한 벌스로 넘어갈 때 딱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은 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수 형이 이렇게 뭔가 아, 뭔가 kind of like your cuffs.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자신감만 자신감으로 뺏어보겠습니다. 귀여워. watch this? Their actual like I don't think I have. Debut stage? 아 저에게 한번 안녕 건이라 나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데뷔 날이 찾아왔구나. 정말 수고 많았고 너가 힘들었었던 날들 그냥 힘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힘들었었던 날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돼서 여기 있으니까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어. 안녕. 나는 오디야. 다시 알겠어. 안녕.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멤버들이랑 잘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 너가 회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의 퍼포먼스나 연주나 모든 게 다 기억이 날 거야, 생생하게. 근데 정말 많이 연습해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할게. 정수야, Extraordinary Heroes로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만큼 해온 만큼 넌 그만큼 성장했을 거고 멋있는 모습이 돼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의 진짜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파이팅! 주연아 열심히 파이팅! 했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하렴. 파이팅! 진짜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장아장 걸어다니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하고 그런 게 진짜 너무 장하고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사실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까지 버텨준 거 너무 고맙고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해볼 수 있는 때까지 해보자. 파이팅! That was sweet. 데뷔 축하드립니다! 그럼 너무 보인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embarrassment. 아 벌써부터 그렇게 도대체 뭘까? 네, 안녕하세요. 엑스디나 히어로즈에서 건반과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정수입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And we finished. At least with the first part, I think it was,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there's more, right? Yeah, they have the little like spin-off things. Let me know what those are. And then what you would like to see next. This is a great way to get to know them as their personalities, in their personalities in the beginning. It'll be fun to see how they've grown over the past, what, year now? 2 years? Year now? But yeah, let me know what you'd like to see next. I know I've gotten a couple suggestions for Idol Human Theater. I'm sure there are definitely performances that I haven't checked out. So if there are any specific ones you'd want me to watch, include those.
other than tha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 can't wait to see what they have in store for us next, in their next album, mini album, EP, whatever they decide to come out with. We're all anxiously awaiting. So I shall see you guys next week. Love you. Bye.